생선하긴. 그러니까 자기가 바위라든지 이런 거에 그 쓸린다 싶으면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얻는 갈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또 PE라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찌낚시에서 원줄로 안 쓰시려고들 많이 하세요. 뭐 엉킨다 뭐한다 뭐한다 어쩐다 저쩐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이런 식의 낚시가 아니니까 잔잔한 데서 뜰채 돼갖고 이렇게 잡는 낚시지만 여기는 잔잔한 데가 없어요. 그런 데는 내만 가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도 먹지 말라는 곳에서 잡은 이유가 없어요. 이런 데 와서 와일드한 데 와서 이제 잡으려고 하면 PE라인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멀리 캐스팅 돼야 되죠. 가늘죠. 길죠. 가늘고 더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도 훨씬 높죠. 다만 이제 스크래치랑 꼬임만 이게 지랄인데 그거만 여러분이 컨트롤할 능력이 생긴다면 PE라인을 쓰면은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 모노라인이랑 플로팅 라인보다는. 자, 또 들어가죠. 지그시 한번 당겨볼게요. 지그시 견제. 이거 블랙이라 입질이 상당히 예민해요. 톡톡 치기만 해갖고 지금 견제. 톡. 걸었어. 그렇지. 걸었어. 블랙은 이 맛이거든요. 이 맛의 낚시하거든요. 블랙 낚시는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따먹으면서 언제 채야 되나 고민, 그런 고민. 이럴 때는 좀 강제 진압. 어차피 2.5 목줄이니까 튼튼합니다. 강제 진압, 강제 진압. 오케이. 여기서 쭉 당겨서 오케이. 그니까 P라인의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단점보다는. 근데 단지 약간 다루기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모노라인 그 플로팅 라인에 비해서 또 그 싼 것들은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런 거 사서 연습 좀 하시다가 그런 거 사서 연습하다가 이제 뭐냐 조금 PE라인도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런 좋은 거 사서 쓰시면은 생선 확인부터 시켜드려야지. 딱 저기 주둥이 앞에 온 건데 생선 확인.